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020년 닭띠들의 총운은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나가는 운입니다. 많이 벌거나 아니면 못 벌거나 그러는 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변동, 이사운도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 기인의 도움이 있는 달입니다. 사업,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재물의 복도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단, 닭띠의 성격에 의해서 대운을 얻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운세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많아요. 닭띠들이 이달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달이고요. 그러면서 재물도 많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좋겠죠. 그러나 천천히 전진하십시오. 천천히. 갑자기 막 좋은 게 막 닥친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가족의 경사도 있는 달이네요. 이달에는. 그리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닭띠들은 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시고 또 시비수, 이 말 때문에 또 시비가 괜히 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남과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좀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인간관계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유혹이 들어오니 좀 조심하세요. 1월달에 이제 뭐 금전운이나 모든 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위에서 유혹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금전으로 인해서 이제 친구도 잃고, 금전도 잃고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조심하시고요. 특히 주위 있는 사람들, 뭐 친구분들 누구 됐든 돈 거래는 꼭 피하십시오. 투기,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금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3월달 운세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달이 되네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3월달에는 주위의 도움도 없을 뿐더러 힘든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겠어요. 우울증도 생기는 달이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걸음이니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 참고 때를 기다리시면 괜찮겠습니다. 2019년도도 좀 많이 안 좋으셨죠. 내년도 갑자기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제 제자를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요. 제자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좋아. 내년에도 초반기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반기 때부터 조금씩 풀릴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